명장면 비하인드 스토리. 자, 이 선수가 가나요? 이은용이 가나요? 아, 멋있다. 이 선수 슛! 아, 재밌었어요. 저 세 분이 진정한 스타였어요. 네. 오, 호흡 길시다. 김성주, 그가 월드컵 대표 캐스터에서 라디오 DJ로 다시 돌아왔다. 김성주의 굿모닝 FM. 과연 스튜디오 안에서는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까?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 종종 늦는데요. 뭐, 늦잠을 자서. 요즘 좀 피곤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요즘 인사가 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의 굿모닝 FM 출발합니다. 활기찬 목소리로 1부 시작됐는데 느닷없이 담당 PD 김성주 칭찬이 이어졌다. 해보면은 대단 씨들이 아무도 소화를 못해 이거. 일단 보시면 보세요. 왜 얘기 좀 못해? 다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DJ를 오래 하려면요, 이 사람밖에 못하는 뭔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잘려요. 이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 퀴즈 진검승부, 요건 다른 DJ들이 저 없을 때 대타로 이렇게 몇 번 오셨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코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 프로듀서들이나 이제 작가분들이 아, 이건 김성규 씨가 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 코너는 꼭 해야 돼요. 그렇다면 퀴즈 진검승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들어볼까요? 퀴즈 진검승부. 영국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의 작품으로 서진 빨랐어요. 최경민 씨 정답은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 여행기에도 우리 동해가 예, Sea of Korea로 적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해는 우리 땅인데, 예, 이 독도는 우리 건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월드컵 이후로 굉장히 바빠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실감하세요? 조금 뭐 바빠졌죠.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그 드럼은 무조건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좀 이제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네, 기분 좋기도 하고 또 너무 바빠서 힘들기도 하고 어쨌든 뭐 행복한 고민이죠. 많이 불러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침이라 그런지 좀 사실은 제가 좀 많이 부르셨네요. 좀 어려워하고 있으면 해설자가 탁 들어와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거를 제가 다 이렇게 막 당황해서 헤맬 때까지 지켜봤다는 게 속상하죠. 네, 맞아요. 굉장히 그 제 나름대로 우리 차두리 선수를 위해서 그 배려해준 멘트예요. 그게 빨리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차두리 선수도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줘가지고 좋았죠. 네, 그때 진짜 사실 많이 당황했습니다. 김성주를 진땀나게 한 문제의 사건 2006 독일 월드컵 중에서 나와주세요. 물을 우아하게 먹는 대신에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나 심판들은 지금 너무 덥기 때문에요. 이 기온이 32도고 습도가 한 30-40%. 물 먹는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물을 먹어줘야 되죠. 네, 관중도 목이 타고 선수들도 목이 타고. 한번 세빌리아가 우에파컵을 우승할 당시에도 경기장을 찾아와서 이 경기를 관전한 뒤에 우에파컵을 같이 들어올리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역시 스페인 대표팀 경기 때도 참관을 해서 네. 아주 지금 축구에 대한 그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두리 선수는 그
경기 내용 중에 아는 사람이 나오면 빨리빨리 좀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어지는 독일 월드컵 중에서 하이라이트.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그 미국과 대한민국의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전반전 끝나고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사실 전 그때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전반전 끝나고 라켓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할까지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밖에서 또 후보 선수들은 몸을 풀어야 되는데요. 아, 제가 땀이 나네요.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차두리 선수 이해해 주세요. 네, 경기 보시죠. 김성주 씨, 정말 진땀 제대로 나셨겠네요. 그 차범근 해설위원이 우리 차두리 선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부럽기도 하고요. 질투도 막 날 정도로. 그러니까 월드컵에 뛰는 선수들 쭉 보면서 자기랑 같이 뛰었던 선수들 많잖아요.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많고 자기는 중계석에 앉아서 경기를 못하고 친구들은 뛰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러운 모양이죠. 그래서 아 참 쟤들 너무 잘한다. 아 너무 부럽다. 잘한다. 뭐 이렇게 좀 혼잣말로 그렇게 그 외롭게 있으니까 아빠가 탁 두리야 너도 잘할 수 있어 힘을 내 격려해 주시고요. 회사에 기여한 바가 좀 있어서 사장님이 그 특별 보너스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친분 있는 분들한테는 다 밥을 삽니다. 쓰기로 작정했으니까 말이죠. 최은경 씨라든가 박수홍 씨, 예, 한 번씩 쏩니다. 그러니까 꼭 연락 주세요. 솔직함과 편안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김성주의 굿모닝 FM 라디오 생방송 현장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1일 아침 드라마 있을 때 잘해. 오랜만에 안방극장으로 컴백한 하이라. 결혼 13년차의 평범한 주부 오스네 역을 맡아 열연하고 있는데 여성으로서 당당히 홀로서기에 성공하는 모습을 선보인다고 한다. 있을 때 잘해 주인공 하이라의 첫 촬영 현장 살짝 구경해볼까요? 와 맛있겠다. 혹시 첫 촬영 기념 회식자리? 아 첫 장면 촬영 장소는 바로 음식점. 하이라 연기자들과 함께 리허설 중. 음식점 직원 보기 좋게 갈비를 자르는데 보고 있던 감독님. 맛있겠다. 역시 내기 좋아해. 하나, 둘, 쭉. 꼬랑지가 막 길다 보니 밟힌 거지 뭐. 그게 극장에서 딱 만났대. 극장? 안녕하세요. 하이라입니다. 오랜만에 아침 드라마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또 MBC는 거의 14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려서 굉장히 설레고 막 두근거리는 마음도 있고요. 이런 좀 더 다른 상황에 이렇게 연기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이렇게 연기자로서는 이 역할이 속상하면서도 재미있게 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보시면서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로에서의 이만한 곳은 없다. 두 번째 촬영지는 찜질방. 촬영 장소는 과연 몇 도? 아, 자그마치 54도! 모든 스텝, 무지막지한 찜통 더위에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어때? 잘 왔지? 주위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 찜질방 데이트 중. 지수완, 한증막 벽을 쓰다듬자. 멀쩡히 벽에 있던 돌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대로 무사히 촬영 성공? 그럼 그렇지. 벽에 붙어있던 돌 떨어져? NG! 잘해야 돼요. 왔다 갔다 다 보여. 설마 보석인 줄 알고 뺏겠어요? 뜨거운 온도에 카메라도 열받을 대로 받았다. 카메라에 수건 눌러 열기시켜보는데 이럴 때 NG 나면 모두 대량 난감한 상황. 과연 실수 없이 무사히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그랬을까? 형님, 흥분하지 마세요. 무슨 일 있어도 절대로 흥분해서 덤비지 말고 냉정하세요. 알았어, 노력해볼게. 올케는 참 좋겠다. 뭐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흥분 안 하고 침착할 테니까. 왜요? 저도 소리소리 지르면서 싸웠다니까요. 왜 싸운 거야 대체? 간! 으아, 더위 한번 끝내준다. 다음 장면 촬영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NG 없이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한숨 주무세요. 갑! 드디어 첫 촬영 날 마지막 신 촬영. 과연 노 NG에 성공할 수 있을지. 갑! 모든 촬영 단 한 번의 NG 없이 성공! 더위와의 한판 승부에서 멋지게 성공한 첫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먼의 집으로 가던 하늘은 오빠 태원이 기다리고 있자 겁에 질리고 결국 하늘을 억지로 차에 태우는데, 끌려가는 하늘을 발견한 건 태원의 차를 뒤쫓아가고 두 사람은 도로에 아찔한 대추격전을 벌이게 된다. 한편 건은 추격전 중 어릴 적 부모님의 사고를 떠올리게 되고 잊혀졌던 옛 기억을 하나씩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하는데, 어떡해! 나 저런 거 너무 무서워! 결국 하늘의 침모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공유와 유아준의 추격전과 과거 회상 장면의 추격전을 몽타주로 편집해 멋진 화면을 연출했는데, 아슬아슬한 자동차 추격신과 폭파 장면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 자동차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스텝, 다양한 각도의 앵글을 잡기 위해 요소 요소에 카메라 배치하고, 카메라맨 썬루프 위로 몸을 쭉 빼고 촬영할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모든 촬영 준비 끝! 긴장되는 자동차 추격신 촬영 시작됐다. 카메라맨 불어오는 바람을 가르며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두 대의 자동차 아슬아슬 엄청난 스피드로 질 줄 아는데, 빨리 좀 시달아서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이리저리 잘도 피해간다. 시청자 여러분, 과속 질주는 가정의 행복을 나서갑니다. 이런 거 따라하면 곤란하지. 이번엔 추격신 펼치는 자동차 앞에서 촬영 들어가고, 누가 잡고 있지? 스턴트맨 차 사이를 교묘히 빠져나가며 운전하는데, 마치 레이싱 대회를 보는 듯 긴박한 추격신 촬영은 계속되고. 우와, 저건 다 섭외된 차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따라 하시다간 큰일 나십니다. 이렇게 촬영된 실제 방송 장면 함께 보실까요? 적절한 효과음이 삽입돼 어느 멋진 날에 실감나는 자동차 추격 장면 완성! 그렇다면 궁금증 하나? 연기자들의 근접 촬영은 어떻게 했을까? 공유와 유아준의 차문 옆에 각각 카메라 설치되고, 공유와 성율이 대추격전을 앞두고 긴장된 모습인데, 달리는 차 연기자 촬영의 비밀은 바로 레카! 먼저 유아준과 성율이가 탄 자동차 레카에 올려지고, 두 사람의 연기 장면은 달리는 레카 위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이렇게 촬영된 방송 장면 한번 보실까요? 세워. 차 세워, 빨리! 차 세워! 차 좀 세워! 해프타임 시청자들을 위한 보너스!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데 과연 무엇일까? 제자리에 가만히 멈춰있는 자동차. 그런데 갑자기 흔들흔들! 스텝 정지 있는 자동차를 열심히 흔들고 있다! 궁금하다 궁금해! 이 장면에 숨겨진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개갈슴 바로 휴대폰 클로즈업 화면을 위해 정지한 자동차를 열심히 흔들어야 했던 것! 두 사람 추격전 끝에 유아준의 차가 벽에 부딪히는 장면에 촬영에 들어갔는데, 위험한 고난도의 장면인 만큼 스턴트맨이 대신 촬영했다! 단 순간의 인지도 없어야 하는 상황! 스텝들도 긴장된 모습인데, 과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무서운 속도로 달리다가 약속 등지점에서 정확히 급회전하는 자동차.
스턴트맨, 급정거, 쓰러진 모습까지 제대로 연기하는데 저 이 정도면 잘했지요? 위험한 촬영 한 번에 성공! 공유의 자동차 추격신과 함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바로 하늘 침모의 자동차 사고 장면. 오! 엄마! 사람이 없겠죠. 이 끔찍한 자동차 폭파 장면에 숨겨진 뒷이야기는? 아빠! 감독과 스텝 먼저 사고 지점에 정확한 위치 잡아보고 꽤 무거워 보이는 철 구조물 옮기는데 어허, 이 물건의 용도는 바로 추락할 자동차의 발판. 먼저 와이어를 발판에 연결하고 그 와이어로 추락할 자동차와 끌어줄 자동차를 서로 잘 연결하면 촬영 준비 끝. 추락 전 먼저 대형 트럭 피하는 장면에 촬영 들어가고 경적 소리와 함께 약속 지점에서 정확히 잘 피했다. 무사히 촬영 성공! 복잡한 준비 과정을 거쳐 추락신의 촬영이 시작됐는데 없잖아요! 에구에구! 그만 자동차가 추락하지 못해! NG! 전 스태프들 낑낑대며 자동차 활판 제자리에 놓고 다시 촬영에 들어갔다!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스턴트맨 재빨리 자동차에서 뛰어내리고 낭떨어져 떨어지는 자동차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동차 추락신 촬영 성공. 마지막 폭파신 촬영을 준비하는 스텝 연기 효과는 스모그로 대신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인 폭파신 위험한 상황인 만큼 스태프들 꼼꼼히 사전 점검하고 촬영 들어갔다. 어이야! 아. 엄청난 괴행음을 내며 자동차 폭파 장면 촬영 성공! 스태프과 연기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어느 멋진 날에 멋진 추격신과 폭파신 탄생! 명장면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월드컵 최고의 스타 우리 김승자. 약속하셨으니까 저희 두 명은 네, 가야죠 먹으러. 네, 한번 뱉은 말 꼭 약속 지키세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예. 아 그리고 아침 드라마 있을 때 잘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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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보니까는 찜질방 자명자 나왔잖아요. 예. 근데 찜질방 가면 꼭 그 꼴불견.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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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예. 기억나는? 왜 이렇게 자다가 꼭 남자 아저씨분들이 꼭 그러세요. 자기 안방인 양 말 그대로 공공장소잖아요. 네. 자기 안방인 양 이렇게 주무시다가 막 하시면서 배를 이렇게 슬슬 긁으시기 시작하더니 예. 온몸을 막 탁 긁으시다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뜨뜻하면 이제 장운동도 이제 활발하게 된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막 같은 거 안에서 가스를 이렇게 저는 진짜 그런 게 정말 당해봤어요. 저 그래서 네. 어디서 달걀을 까먹나 진짜.